어쩌면 그들만의 비밀로 남았을 이야기. 넘어가면 루프가 여기를 고지를 넘는 거야. 정이라는 사이 인도기에서 피와 치는 광풍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얼마 해야 되는데 저 눈매의 이전에 산 넘어야 된다 알겠어. 우리를 밖에서 또 엄청난 공세가 시작될 텐데. 네. 응? 뭘 먹냐? 그들이 우려했던 대선 광풍에 대장동 사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묘한 이름의 법인 아래 숨어있던 대장동 일당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것이고 금일 제출할 서류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 3대, USB 1개, 녹취록 6권입니다. 4천억짜리 교육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야, 이건 문제 되면 데이트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네. 최소한 4천억짜리 구독집인데. 니네들이 나중에 형한테 수표를 주는 거야. 그러면 형이 알아서 할게, 수표를 주면. 형이 본세 타게 DJ야. 우리 거는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우리 죽을 수 있는 자료들. 저는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저쪽은 저는 안 믿습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지역감은 자기가 1번, 내가 2번, 아니 3번이라 할게. 그래서 나는 지역 가는 거 괜찮은데, 응? 네가 최고 중범이야. 너야, 너. 요거는 거 아니지? 유동규 안 켜졌습니다. 알았어. 이 USB 메모리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중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 전체가 저장돼 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9년 동안 주고받은 총 10GB 분량의 방대한 자료인데 대장동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3월 피리수첩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이 녹음 파일들 중에서 곽상도 의원 등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핵심축,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음성을 공개합니다. 지금은 뜨거운 감자가 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정보가 돌아 땅값이 들썩이던 2009년. 1억 천금을 꿈꾸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남욱. 저는 지주들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예금보험공사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사업가 정재창. 재창이 형은 이제 시공사, 금융권 이런 것들 좀 맡아서 하고 경찰들도 좀 만납니다. 회계사 정영학. 영학 형은 이 바닥에서 되게 독보적이신 분입니다. 개발 사업에서 회계, 그리고 영학 형이 맡아서 했던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회계는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 이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 1,805억 원으로 대장동 지구 904개 필지 중 638개 필지의 권리를 확보해 개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의 직책을 그런데 2010년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성남시 이재명 신임시장이 대장동을 시에서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민간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을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수천억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에 개발하게 해줄 수 없다. 성남시 공영 개발한다라고 공영 개발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제가 사인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창순 시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민간 개발 주도 형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어 왔어요. 민간 개발로 하기에는 너무 그 입지 조건이라든지 뭐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성남시로 좀 환원할 수 없을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최우선 공약은 신흥동 제1공단터를 자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하지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벌어 공원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몇천억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재원이 없으니 여기서 나온 이익을 이쪽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거를 민간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그 공영 개발 방식을 일부 섞어서 하다 보면은 성남시에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다 투입을 하겠다. 1,805억 원을 투자한 민간 개발이 좌초될 위기. 이때 이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 김만배 기자였습니다. 김만배는 현역 법조 기자였지만 스스로 이지스함을 자처하며 로비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야, 대장동 사업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대장동 뭐 저 주민이요 뭐야. 대장동 로비스트야. 나는 김만배 방패가 틈에 별명이 이지스함이야. 그지? 김이지스. 응? 대한민국의 이 큰 사업에서 언론에서 한번 안 누들려 만든 거 봤어? 김만배는 대학 동문인 윤창근 시의원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만배 형이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윤창근 대표하고 12시 반까지 얘기하고 헤어지셨는데. 의원들 노동은 의원들. 잘 알겠습니다. 네가 보안만 잘 지키면 돼.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대표도 몰라나 윤창근 양심을. 윤창근 시의원은 김만배에게 중요한 인물을 연결해줍니다. 유동규 씨였습니다. 당시 유동규는 성남시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성남시 의원 중에서 김만배하고 같은 대학 동문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양반이 좀 나오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김만배 씨가 있었어요. 거기. 만났는데 네.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네. 중앙지 기자야. 그 전에 유동규는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동규는 분당에서 제일 먼저 5단지라고 해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제일 먼저 구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옳다, 맞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심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변호사를 소개받은 거야, 같이. 리모델링 법제화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유동규는 201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래서 정진상 딱 만나가지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권을 모십시다. 유동규는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채용됐습니다. 이때부터 유동규는 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는 의원생활을 하고 유동규는 2010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저야 그 시설관리공단의 흐름을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뭐 뭐다 이래가지고 좀 지역에서 그 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거는 그 사람을 통해 하지만 된다. 뭐 대표이사가 있지만은 이 대표이사는 허수아비다. 뭐 이런 게 공론이 났었던 거죠. 한편 이재명 시장은 취임 초부터 곤경에 빠졌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는 여야 의석이 15대 19로 민주당이 소수당. 이재명 시장, 품격을 지키시고 다리 서지지 마. 시민에게 너 무겁지 너 주민에게 안 똑바로 주민을 갖추세요. 여섯 개 지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장은 대장동 공영 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 시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뭡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다. 집을 유예 선언하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 솔직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곳이 바로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제1공단 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돼 있지만 13년 전만 해도 낡은 공장들이 방치된 마치 폐허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100% 공영 개발로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곳 공단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면서 대장동 사업도 이곳 공원 조성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왔던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와 의회를 교묘히 파고듭니다. 대장동 로비의 시작이 담긴 그들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꼽은 핵심적인 로비 대상이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양이사랑 전략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유동규를 잘 꼬시면 돼요, 유동규만. 지금부터는 정말 유동규가 키인 부분이요. 유동규에 대한 로비는 주로 남욱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아, 저도 좀 놀랐어요. 얼마나 세장을 얘기해서. 육아. 예. 직접. 둘이. 직접. 예. 이야, 네. 대단하다. 아, 하여튼 뭐 아,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구역계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거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거예요. 나도 커야 될 거 아니냐. 널 도와주려면. 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이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정영학 녹취록의 2013년 부분을 보면 남욱이 유동규를 만나서 뇌물을 계속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뇌물은 가만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게 유동규입니다. 먼저 달라고 해요, 돈을. 어디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세 장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 장이 바로 3억이었습니다. 유동규는 2층, 즉 이재명 시장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자고 남욱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도 안 되고 맞죠.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 그 정도 신뢰는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여태 지켜봤고. 네. 그래서 형님 알겠습니다. 로비는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노래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네. 근데 좀 걱정이에요. 네. 맨날 술 먹자. 이거 어제도 몇 잔으로 먹었는데, 어우, 나. 아니, 뭐 해야죠, 거기는. 뭐, 좋게 살기로 해야죠, 뭐. 그러니까. 네, 그게 남대체 역할이고. 하여튼, 왜 어제 둘이 끌어안고, 야, 우리 형이 평생 지킬 테니까 너도 꼭 우리 지켜라. 잘 알겠어. 돈 많이 벌어라. 형이 많이 도와줄게.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는 뇌물로 줄 3억 원의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상의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좀 정치가 있으니까 출처 없이 만드는데 약간 에러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급하신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형님? 좀 나눠 그러면. 아, 나눠서 좀 할까요? 어쨌든 예. 좀 내일 예, 예. 내일 좀 내일 한 개 반은 되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를 해 봐. 아니 한 지금 만든 게 0.7? 7천 몇백만 원 지금 만들었는데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일단 그것만 네. 그럼 내일 좀 와. 7천만 원을 받은 뒤 유동규는 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욱, 정영학, 정재창은 각자 3천만 원씩 내서 9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1천만 원 모자라는 거 정도 애교 있지 않을까요? 8천이면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9천이면 조금 애들이 보았을 때였다 생각하고 아니면 꼭 1억이 필요하다고만 계속 그래도 네. 그럼 너가 설명하고 단체 사진 찍게 진짜로 찍네 유동규 전달금. 아, 그다음에 그걸 왜 써요? 돈. 아니, 이걸 왜 써? 어차피 뒤집어 같이 뒤집어. 아, 나 찍어. 내가 나중에
잘못된 핸드폰 분실되잖아. 그런 수가 있어. 알았어, 일로 와. 난 안 찍어, 그렇게. 돈만 찍어, 돈만. 어차피 뒤져도 같이 뒤지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있어. 그럼 리스크가 있다니까. 뭐 리스크가 있어? 예, 지금, 예. 남욱은 어렵게 만든 돈을 유동규에게 전달했습니다. 돈을 준 곳은 성남 모처의 술집. 이날 유동규는 대장동을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형 믿어라. 그리고 저쪽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이 공단은. 이 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어떻게 할 건지 너랑 나랑 사기해서,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 말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야,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어?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어? 그것만 만들어. 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에서 형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법정에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한 적이 없고 천억만 있으면 된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13년 7월 이재명 시장이 다시 대장동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가 직접 대장동에 미국 베버리 힐즈와 같은 명품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남욱은 즉각 유동규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시장님을 네. 시장님 아니 왜 베버리 힐즈에게 왜 꺼내셨습니까? 예, 예. 어? 그랬더니 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 욕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러더래요. 시장님, 뭐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예, 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건 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예. 돈 만들어서 1공단 공원 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 공원만 만들면 돼, 나는. 예. 그렇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좀.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다행히 거기 다리 잘 잡았어요. 아, 예. 근데 같이 묶인 거잖아요. 잘 잡았어. 그렇죠. 그냥 부탁하는 거하고, 예, 네. 네, 그, 그렇죠. 이렇게 엮이는 거하고. 그냥 우리 일이 네. 돼버렸는데, 뭐. 이렇게 엮이, 그렇죠. 네. 이거는 본인이 못 도와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네. 네, 오히려 네. 안심이 좋고. 유동규는 이날도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야, 우가, 예, 그랬더니, 나머지 언제 줄 거냐 해서, 형, 숨 좀 돌립시다. 숨 좀 돌립시다, 형. 숨 좀 돌립시다. 공부하기 무지 힘들어, 그랬더니. 네. 어쨌든 고맙다, 그래서. 아이, 우리 새 고맙긴, 형. 2013년 여름 내내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에게 줄 돈을 마련하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야, 그 대장동은 니네 반대로 해.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해. 오늘도 그러래요. 저기 돈이나 좀 만들어줘, 형. 이 진행만 돼봐요, 형. 형, 야, 돈 필요 없다고 그래도 내가 갖다 줘. 지금까지요. 얼마요? 3억 4,700만. 많이도 줬다. 예. 올라갈 거예요. 2천만 원만 일단 해달라고. 예, 아유, 예. 돈을 안 주니까 예. 돈을 필요한 사람도 구구절절해요. 막 어제는 8천만 원 남았다 계속 우기더라고요. 6,800만 원 남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8천만 원 남았어. 아이씨, 야 받은 놈이 8천만 원 남았다는데 왜 자꾸 씨웃겨 봐. 일단은 예, 뭐 추석 지나고 23일 날 예 예 마무리 했듯이 뭐 좀 더 끝났네. 23일 날 예 아마 3억 8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최소한 3억 5,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3억을 요구했다가 계속 요구하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유동규 바짓 가능이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돈을 계속 주게 된 것입니다. 돈을 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 공모는 11월에 났는데 그보다 넉 달 빠른 7월에 이미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로부터 위례아파트 시행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어쨌든 저희 입맛에 맞게 네. 저희가 돈을 만들 수 있게 구조를 짜면 공모할 때 야야야 니네들이 다 짜서 하면 되잖아. 그럼 그대로 할게. 이걸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해서 다 할 거니까
우리가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하겠다 이거죠. 유동규는 위례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던 차에 대장동 일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남욱이한테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얘들은 도사야 이미. 네. 금융사도 뭐든 바삭해.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얘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처음부터 야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니들 도와줄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꺼내냈는데 아. 아, 니들이 한번 해볼래? 눈이 번쩍 뛰는 거지. 왜냐면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남욱 등 일당에게 위례 사업은 훗날 대장동 사업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한 연습 현장과도 같았습니다. 형 일단 위례 거 우리 거 진행하고 위례 거는 여기는 뽀찌예요 뽀찌. 8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건데 이익이. 그래서 형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4년 후에. 똑같은 4년 후에 우리는 이거 하여튼 잘 하십시다. 아 그럼요. 대장동. 예. 1번이 무조건 대장동이죠. 성남시 의회도 로비의 표적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등은 대장동이 지역구이던 새누리당 소속 최윤길 의원을 로비 대상에 올렸습니다. 애들은 의장님한테 잘하냐, 이제? 이제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기는 뭐 안 봐도 살짝 붙었을 것이고. 예, 우기 붙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살짝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아... 시의회 의장이 된 최윤길은 2013년 2월 본회의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올립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퇴장하고 정족수를 겨우 채운 18명의 시의원만 남은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설립안이 의회를 통과합니다. 대장동 일당은 위례 사업을 하며 약 4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6천만 원을 최윤길 시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만배가 유동규, 최윤길 등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김만배가 유동규, 최윤길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최윤길에게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훗날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화천대유 부회장에 최윤길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최 회장권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네, 형님. 부회장으로 영입하기로 네, 형님. 예. 명함도 주고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해결하면은 공원을 네. 준공하면 10억 네. 이완 나중에 준공 끝나면은 30억 해도 그러고 김만배에게 거액을 약속받은 최윤길 전 의원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일까? 의장님 저희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 다시 전화드렸거든요. 아니요 통화 안 할래요. 아니요 의장님 그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가시게 됐던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통화 안 할래 그러면 의장님. 새누리당 소속 강한구 시의원도 김만배의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구형은 누가 전달해야 되나? 아마 형님이 맡으셔야 돼. 강구형 부분도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된다. 근데 가져가시든 저희가 어퍼는 드리겠습니다만 주시는 안 주시든 그거는 아니 저 그건 줘야 되는데 아 그건 주셨다는 이야기 자체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건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다 내가 떼먹었다고 해야지. 아 그럼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상구형 부분도 형선에서 처리하는 걸로. 네. 김만배는 강한구 시의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줬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준 시의원들은 이른바 약속클럽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윤창근 시의원에겐 15억 원, 강한구 시의원에겐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50개가 몇 개냐, 1000개,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순환, 홍성도, 권순님, 플러스 윤창근 15, 강한구 김만배가 거액을 주겠다고 언급한 시의원들에게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이 나한테 15억을 준다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없지요. 저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정치 활동하시면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업자들이 왜 의원님 이름을 말하면서 챙겨야 한다, 그리고 5억 원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 됐던 시의원들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는 대장동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본이 없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성남시와 대장동 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려던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민관 합동 개발이 결정되기까지 대장동 일당의 로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민간과 지자체의 합동 개발이 당시로서는 시도해본 적이 거의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개발 방식이란 점이었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이 허점을 파고들어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로비에 나섭니다.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습니다. 이번에도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유동규는 도시개발공사의 실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초대 사장의 증언입니다. 의사결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유동규가 다 했으니까. 원래 그때도 뭐 그랬어. 저 이재명 시장 밑에 뭐 우진상 좌동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로 봐서는 유동규가 유원이지, 톱이지. 예. 예? 유동규는 대장동 일당의 지인을 소개받아 팀장급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남욱이 정민영 변호사를, 정영학이 김민걸 회계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유동규를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두 명의 직원을 집어넣습니다. 낙하산으로. 한 명은 남욱 변호사의 대학교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들어가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인 김민걸 회계사. 이 두 명은 기획본부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김만배가 2014년 10월경 정민용을 서초동 카페로 불러놓고 남욱이 정민용에게 너는 공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라. 공모 지침서 만들고 사업자 선정할 때 우리 쪽이 되도록 작업을 해라. 그리고 변호사니까 협약서, 계약서를 만들 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만배에게 생활비 좀 챙겨주시죠. 어차피 우리 일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김만배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용은 남욱한테서 그 전에 미리 얘기를 들은 상태여서 놀라지도 않고 웃으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모 작업을 하겠다 대답했습니다. 정영학이 정민용 팀장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내역입니다. 이처럼 돈을 받은 정민용은 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혹시 무간도 영화 아십니까?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남욱이 부장하고 부장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간도란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그 상대방 뭐 악당 쪽에 심어 넣잖아요.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을 심어놨다. 이중 스파이처럼 내부자들을 심어놔서 그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많은 정보들을 계속 공급을 받은 거죠. 2015년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가 실시됐습니다. 정민용 팀장은 내부 심의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심사위원 선정 당일에도 정민용이 남욱에게 외부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알려줬고 그 내부 심사 진행 과정을 남욱이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욱으로부터 듣기로는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하나은행 브리핑이 가장 좋았다고 정민용이 분위기를 몰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용 팀장의 채점표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만점을, 경쟁자들에게는 0점을 줬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심사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결국 김만배 일당이 주도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로비를 했던 거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빵점 받아야 될 부분 뭐 만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자율을 조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빵점을 준다든지 경쟁 상대자에게 빵점을 준다든지 세 개 사업자가 응모를 했는데 압도적인 점수로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세인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대선 전국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하고 대장동 사업 추진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대장동에 있는 사업 저기 관련된 자료 전부 다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읽었거든요. 2021년 대장동 TF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결국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회수해야 될 금액 그리고 이후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조치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윤정수 사장이 비판한 것은 초과 이익 환수 문제였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대장동 일당은 1차로 1공단 공원을 조성해서 성남시에 주고 2차로 예상 수익 3,595억 원 중 임대 아파트 용지 1필지 혹은 그에 해당하는 1,822억 원을 성남시에 주고 남은 1,773억 원을 자신들이 갖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초과 이익, 즉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해서 3,595억 원을 벌 거고 거기에서 우선 배당으로 1,820억 원을 해주고 나면 우리는 1,773억 원을 벌 거야. 그럼 만족해. 이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더 벌면 어쩔 건데 이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들이 초과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사는 제1공단 공원화와 임대아파트용 1필지 등 두 가지 이익만 가져가겠다고 한정지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일당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 팀이 검토해서 정민영에게 의견을 줘서 저렇게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은 평당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를 감안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네. 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위로 써서 개발공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아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즉 수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환수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은 분양가가 오를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삭제됐습니다. 당시 김은기 개발사업 1팀장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런 근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이 삭제돼버렸습니다. 결국 최종 사업협약서에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 작성은 제가 했는데 작성? 뭐 기한 자체를 제가 한 거니까 둘 다. 오전에는 있었던 게 일단 후에 빠진 거죠. 근데 그 7시간의 과정을 제가 네. 모른다라는 거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최고 책임자는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 검찰 조사에서 그는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역을 통해서 이 정도 이익만 받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누가 왜 삭제했을까? 유동규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피디수첩 팀인데요. 다시 네. 한번 인터뷰 요청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조작 TV하고는 저희 안 합니다. 저희 신문도 굉장히 아니, 예. 아니 조작 수첩하고는 안 합니다. 저희 조작 본다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시 이런 얘기 듣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반드시 고정 이익으로 확보 최대치를 확보해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추가 이건 우리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시 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집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집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 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 이익을 정한다는데 반한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 환수 문제는 대선 기간 내내 팽팽한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것을 성남공사에 지침으로 관철시켰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씨가 뇌물수수 관계고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그동안에 주장하셨던 거 주장이 네. 뭐 여전히 유효한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맞으셔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수하려고 최대로 노력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